태국 요리의 성지라지요. 부들부들한 게이를 묵지만 고소한 카레에 담가먹는 뿌님팥 퐁커리와 육수에서 시작해서 육수로 끝나는 진한 육향의 소고기 쌀국수. 태국에 직접 가서 배우기도 하고 로컬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집은 가르쳐줄 때까지 끝까지 먹었습니다. 집념 하나로 홀로선 타국의 생활. 현지의 땅을 밟고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며 터득했던 경험이 담긴 달인의 레시피. 뿌님팥 퐁커리에서 카레 위에 얹어지는 게도 태국에서 느꼈던 맛과 식감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숙성법이 존재했는데요. 탱탱함을 위한 얼음 마사지와 신비로운 정체의 냉수 마찰로 숙성의 미덕을 뿜으며 활기를 되찾은 게. 그리고 찜솥에서 다소 생소한 비주얼로 맞이하며 그윽한 향이 후각을 사로잡았던 건 소스에 들어가는 새우였는데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달인의 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면서 이국의 정취를 만들어냈습니다. 태국이 음식이 정말 매력적이라서 아직 장가를 못 간 것 같아요. 태국 요리와 사랑에 빠진 남자 최성준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태국 요리 전문점. 차분해 보이는 외관과는 다르게 동남아시아를 연상케 하는 우뚝 솟은 화분과 풍부한 향을 지닌 색채가 뚜렷한 음식들이 날씨가 더워진 요즘 기분마저 시원해지게 만드는군요. 오감을 자극하는 세계의 요리들이 요즘에선 참 반갑고 특별하게 느껴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태국이나 해외여행 가기가 힘들잖아요. 정말 태국에서 먹는 듯한 태국 엄마의 음식 같아가지고 맛있어요. 자, 태국 요리의 대표 뿌님팥 퐁커리는요. 통째로 튀긴 게를 부드러운 풍미가 매력적인 카레 소스와 밥에 비벼먹는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꽃게를 밥과 함께 떠먹어야 진리인데요. 통으로 딱딱해서 어떻게 먹지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딱 게를 먹는 게 아니고 입에 딱 들어가면 막 크림처럼 사르르 녹는 그런 게살이 맛이 느껴져요. 워낙 부드럽게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런지 그냥 통으로 그냥 씹어먹어도 전혀 입에 이물감이나 이런 게 없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태국의 색깔을 잘 살리면서 식감의 신세계를 만들어낸 오늘의 달인.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이루어진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어보는데 태국 요리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아, 현지에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태국 요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든 태국 요리의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스. 뿌님팥 퐁커리에 들어가는 예. 카레 소스입니다. 닭육수를 카레 소스에 희석해서 수분과 깊이를 더해주고 예. 코코넛 밀크로 달콤함을 증폭시켜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카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그냥 카레보다는 예. 더 부드럽게 먹는 코코넛 밀크랑 계란이 들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카레입니다. 기존의 카레라고 하면 진한 향신료 맛과 묵직한 점도가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이 카레는 부드러운 고소함과 은은하게 퍼지는 잔향에 태국 음식 입문자에게도 아주 안성맞춤이라네요. 그리고 카레의 꽃, 강렬한 고소함을 자랑하는 게까지 통째로 튀겨서 고명을 올려주면 탄생되는 뿌님팥 퐁커리. 이 그릇에 담긴